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거를 풀어내기에 이제 운이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려고 사주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얼굴 보자마자 당신 직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왔지?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랬고, 이 사람이 프리랜서인가? 왜? 어디 소속돼 있는 게 없어. 네, 근데 얼굴 관상을 보면 놀고 먹을 팔자가 못 되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잠깐 직업을 쉬고 계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운기로 따지면 제가 이제 나머지 사주는 얘기 안 할게요. 나이만 얘기를 하자면 28 병자생이에요. 병자생인데 작년부터 나한테 삼재가 시작이 되시는 건 알죠? 네, 알아요. 작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나한테는 삼재로 인한 이동운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아마 그만두든지 올 초에 그만두든지 하던 일을 변경을 줬단 얘기야. 그때 그랬죠. 네, 2주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부터 내 마음은 떴지. 맞아요. 작년부터 떴는데 작년 내 생일달 접어들면서 떴어. 네, 맞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내가 뭐 거기에 정리라든가 아니면 상황 여건에 맞춰서 그만둔 게 얼마 안 됐을 뿐이지, 내 맞아요. 이미 이동운은 작년 생일부터 삼재와 함께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네가 28이지만 무언가 다른 직장을 물어보자고 나한테 온 거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 창업. 왜? 27, 28 나한테는 문서가 들어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사업자를 낸다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아마 나한테 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고 여리여리 여자 같고 나이도 28밖에 안 됐지만 나는 네가 야생마 또는 호랑이. 네. 여자분은 보여지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굉장히 남성성이 강하신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 형제가 많아야 돼. 남자 형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 남자 형제들 있죠? 네, 3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있잖아. 시집 가서 자식을 보더라도 네. 웬만하면 아들이 많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네. 그런데 나는, 사실 내가 어렸으니까 그동안 무슨 직장 생활을 해도 할 수가 있었지, 워낙 사주가 독고다이고요, 강해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네. 그건 내가 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누구 밑에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일곱수, 초년, 아주 초년 성주, 지금 여잔데도 불구하고, 성주 문서운으로 확 삼재의 변화운과 일곱수, 여덟수의 문서운이 같이 맞닥뜨려 왔기 때문에, 먼저의 자리는 정리하고 이동하고 나오고, 또 새로 옮겨가는 자리는 넘밑이 아니라, 내 개인 사업, 문서를 바라게 된다라는 거야. 본인이 생각하신 전혀 뜬금없이 뜬구름 잡자고 오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염두에 둔그 사업성은 뭐예요? 화물 쪽 일하는 건데, 그것도 엄연히 사업이라서 자기 차를 사서 굴리려고는 했었어요. 그쵸. 그 개인 화물 예, 큰거 맞아요. 몇 톤이나 하고 싶어? 한 24톤짜리는 못할 것 같고, 한 10톤? 9.5톤 윙바디 정도? 그거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와, 이봐. 보통의 니 또래 여자아이들이 뭐 네일샵 낼래요? 미용 할래요? 뭐 메이크업 할래요? 뭐 옷가게 할래요? 커피숍 할래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진짜 네. 남성성이 너무 강하신 분이라고. 네, 윙바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24톤, 25톤이지만 네. 아직 시작이니까 한 아, 십몇 톤 맞아요. 정도로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거잖아. 네. 내 사주에 맞는 일이긴 해요. 제 사주에 맞는 일이에요? 원래 이 사주는 내가 독고다이라 그랬잖아. 네.
부모, 형제, 고향을 다 등지고 떠도는 수도 있는 사주예요. 네. 아직은 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적어도 33살이 되면 네. 나는 멀리 멀리 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내가 지금 부모님이라든가 고향에서 33살만 돼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지금 나의 사주를 그동안 어려서는 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사주의 기운이 올라와서 내가 팔자를 풀어먹기 시작을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네. 운만 들고 역마만 들어서 나한테 변화만 가져오면 좋겠는데 네. 사실 자칫 위험한 게 병자생이 올해 계묘라는 것을 만나니 이 물과불이 합쳐져서 나한테는 금전이 오히려 올해는 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실실실 자꾸 금전이 나가요. 네. 내가 뭘 무모하게 안 했는데 자꾸 헛돈 쓸 일이 생겨요. 그지? 네, 돈이 자꾸 지금 원래는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나가더라고요. 뭐쓴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산 것도 없는데 카드값이 막 몇십만 원씩 거의 100만 원 단위로 나가고 결국엔 하니까. 네가 쓴 건데. 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내가 쓴왜안 거니까.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네.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네가 쉽게 누구한테 사기당할 건 아니거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름신이 자꾸 와버리는 거야. 희한하게 평상시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돈이 나가려고. 그래서 올해는 돈이 나간다. 돈이 나가서 돈을 벌라고 내가 올해 무언가를 시작해서 돈을 벌겠다 하면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돈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해볼게요. 그러기에 이 자라는 것이 너의 띠, 쥐띠가 올해는 토끼해를 만났어. 응? 네. 그러다 보니 형이 깔렸어. 그래서 시비나 다툼이나 소송권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해에요. 아마 네가 전에 자리를 옮겨 나올 때도 고생했어 이러기보다는 무언가 그전에든 뭐든 좀 다툼이 있었어야 돼. 아, 예,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결국엔 네가 에이씨 하고 때려치고 나왔는데 새로 옮겨가는 무언가 새로운 일에서도 시비 다툼 관제가 유발이 될수 있다라는 게 올해 너의 운기인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또 네가 처음 하는 그 운전 일, 그것도 트럭 일을 하겠다라고 할것 같으면 네. 굉장히 그 관제나 이런 것들 사건 사고가 들어올 길이 너무 많이 열려버리는 거지. 아, 괜히 사고 나면. 그렇지. 또는 내가 그 운송하는 그 과정에서 뭐 물건에 뭔가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내 사주를 누르기 전에 새로이 시작하는 게 시작 운도 있지만 시작을 했으면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격이야. 뭔 말인지 알지? 네. 이용기도 있고 이용기도 있어. 그러면 너라는 아이가 놀고 먹는 게 싫어. 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를 바라거나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너가 아니거든. 그러니 선생님 나더러 놀라고요? 놀지는 못하겠고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한번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그러면 선생님 올해만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네. 내년에도 7월 달까지, 이게 내년 7월 달까지야. 아, 그러면 제가 만약에 화물적으로 하려고 하면 내년 7월은 넘어서 하는 게 좋을 것 음력. 같아요. 음력으로요? 음력 7월을 넘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 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년에 너희 집안에 상문이 들려올 일도 있어. 그래서 날삼재의 상문수까지 맞아버리는 데다가 거기에 아홉수까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형이 없다 할지라도 재수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 지금은 네 성에 안 차지만 차라리 넌 밑에서 일하는 일을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더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오빠야든 뭐든 간에 아직 미혼일 텐데 사귀는 남자가 있을 거야. 네, 있어요.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사실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남자라 그랬어. 네. 그러니 네가 남자한테 이렇게 기대거나 이러기보다는 무언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상대를 자꾸 만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오히려 기댈 수 있는 상대를 자꾸 네가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만 이렇게 꿍짝이 맞게 되거든? 웬만하면 그러한 너의 눈높이를 바꾸는 게 좋겠어. 왜? 네 팔자가 점점 사나워져,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근데 만난 사람마다 내가 좀 이렇게 안아주는 것 그치. 같아요. 네가 챙기고, 네가 안아주고, 네가 컨트롤하는 네. 입장이잖아. 그래서 왜 헤어져? 피곤한 일이 생기고, 버거우니까 헤어졌지, 그동안에. 네, 맞아요. 그런 상대를 갖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면 그땐 헤어짐이 아니라 이혼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남자, 네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도적이고 독고다이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결혼 상대, 이성 상대를 보는 데 있어서는 너의 그러한 남자 보는 가치관을 바꿔야 아직 나이가 창창하니까 바꿀 수 있어. 바꿔야 남은 너의 여자로서의 인생이 좀 평탄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죠? 네. 웬만하면 삼재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럼, 그거 아니래도 내가 심하게 닥치냐, 작게 닥치냐의 문제지. 벌써 닥쳐 있고, 앞으로도 좀두 가지 문제가 유발이 될수 있어요. 어느 식으로 들어오냐가 문제지. 요즘에 제가 좀 몸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것도 삼재 때문이에요. 형 때문에 그래요. 삼재랑 형이 맞붙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트레일러 같은 거를 할때 네. 지금 한 1년 정도 밀어놔라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돼버리면 크게 들어오고 감당이 안 될, 정말. 네 운명이 꺾여버릴 수 있는 큰 일이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잘하게 매달 너한테는 손재와 시비와, 몸수 다 매달 들어올 거라는 거야. 매달. 그러면 아무리 강한, 멘탈 강한 노래도 멘붕 우울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삼재를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네.